네, 경기가 끝났는데, 오늘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오늘 경기가 조금 재밌었던 것 같아요. 재미는 오늘 경기가 좀 재밌었는데, 그리고 오늘 이제 하나도 그렇고 넥센도 그렇고 이제 두팀 모두 거의 땜빵이라고 생각했던 고조 선발들을 올렸죠. 그리고 하나가 선발 투수가요. 류현진 선수 이후로 하나가 포스트 시즌에서 왼손 선발이 처음이었대요. 그리고 의외로 잘 버텼어. 이제 패전 투수가 되고 내려가긴 했는데 그 전까지는 되게 잘 던졌었고요. 그리고 넥센 같은 경우가요. 넥센 같은 경우가 이제 이승우 선수가 첫 번째 투수로 올라오고 안우진 선수가 두 번째 투수로 올라와서 끝냈잖아요. 근데 안우진 선수가 오늘 메인 이벤트였어, 사실상. 그러니까 넥센 이승우 선수는 어떻게 보면 하나는 모르겠는데 넥센 같은 경우 오늘 이승우 선수는 그냥 오프너였어요. 그냥 오프너였고 결국 두 번째 투수인 안우진 선수가 원래 1회부터 원프로 썼는데, 이제, 결국 한 3회인가 4회부터인가 올라왔죠? 4회부터인가 올라와가지고, 그냥 끝까지 던지고 끝냈어. 그래서, 아마 좀 또, 점수를 허용했었으면, 그랬으면 아마 안우진 선수가 교체가 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일단은 점수차가 3점 차로 벌어져 버리니까, 넥센 같은 경우는요, 이제 김상수 선수 쓰기도 조금 불안했던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플레이오프 때 선수들을 쏟아붓기 위해서 오늘 안우진 선수가 좀 많이 던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선발 요원이었기 때문에 이닝을 길게 갈수 있었고, 오늘 어차피 끝냈기 때문에 이제 이동일 5차전, 이동일 날짜까지 총 3일을 벌었잖아요, 플레이오프까지. 3위를 벌었기 때문에 안우진 선수가 만약에 구원 등판할 거면 1차전에 나올 건데, 아니면 안우진 선수는 좀더 길게 쉬고 아예 선발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일단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하나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타선에 집중력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이번 포스트 시즌에서 득점과 타율이 워낙에 안 좋았어요. 아까 중간에 자막이 시리즈 득점과 타율이 2할이다라고 나왔었는데 아마 그 이외에도 찬스를 몇번 놓쳤기 때문에 결국 이번 시리즈 득점과 타율은 1할 때였다. 득점과 타율이 1할 때였던 게좀 아쉽고, 넥센은 이기긴 했지만, 넥센도 이번 시리즈에서 전력 손실이 좀 컸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불펜이 못하고 간거 아니야. 하나가 올 시즌에 불펜이 제일 강한 팀이었어요. 그러니까 불펜은 나름 자기 역할 다 했어. 근데 타선이 결국은 뽑아야 될 최소한의 점수도 못 뽑은 거야. 어느 정도 점수는 뽑아야 이기지. 응? 근데 넥센은 클러치 히팅이 좀 먹혔다는 거죠. 샌즈도 했고, 그리고 그러니까 1차전 때는 아마 내가 알기로 누가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고, 2차전 때는 박병호 선수가 했고, 그리고 이번 4차전 때는 마지막에 2타점 올린 그 선수 있잖아요, 3루타. 그 선수가 터지고 하여간 좀 골고루 돌아가면서 책임을 진것 같아. 그러니까 박병호 선수 혼자한테 부담을 안 줬기 때문에 그래서 좀 시리즈를 가져오지 않았을까 싶고요. 근데 넥센도 시리즈를 이기긴 했는데 지금 넥센도 전력 손실이 분명히 있어요. 이정우 선수가 2차전에서 부상을 당했죠. 그래서 넥센의 입장에서는 이 테이블 세터, 이 득점을 더 많이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득점 능력이 지금 조금 깎인 상태로 올라가게 생겼어요.
이제 이정우 선수가 어깨를 다쳐가지고 그 이제 두 군데 병원에서 검사를 했어요. 그 중에 한 군데는 김진섭 정형외과라고 기아 타이거즈의 그 전담 그 병원도 있었는데 아마 거기는 내가 보기에는 그 이종범 해설위원이 알아봐 준것 같아. 김진섭 정형외과는 아니면 팀에서 알아봤던가. 근데 김진섭 정형외과에서 진단이 나왔으면 거의 100%예요. 그래서 이정우 선수가 지금 수술 진단이 나왔어요. 수술 진단이 나왔어요. 어깨 관절하순 파열로 아마 지금 수술 예정일이 한 2주쯤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그 뭐냐 좀 붓기 좀 아마 그 없애고 그 다음에 수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부상이 당하면 어느 정도 좀 붙잖아요. 정형외과적 질환은. 그래서 그 붓기 좀 빠지면 수술을 하는데,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정우 선수가 수술하기 전까지는 아마 그팀 일정에 동행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래가 더 중요한 선수인데, 그래서 아마 이제 수술을 받게 되고, 이제 앞으로 남은 포스트 시즌 경기는 못 나와요. 시즌 아웃 됐어요. 안 그래도 이정우 선수가 올해 그 중간에 그 뭐냐 부상 손목 부상도 있고 해가지고 중간에 좀 많이 결장을 했었잖아요. 결국은 이렇게 시즌 아웃이 됐는데 아마 내년에도 그 뭐냐 아마 이제 내년에 아마 이제 그거 될 거예요. 그 내년에 아마 스프링 캠프부터 뛰지는 못할 것 같아요. 어깨 관절경 수술이기 때문에 이게 투수 같은 경우는 류현진 선수도 거의 뭐 1년 재활만 1년 했잖아요. 재활만 1년 하고 그러니까 2015년 5월에 류현진 선수가 수술을 받고 2016년 7월에 복귀 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투수는 거의 1년이 걸리는데 어깨를 움직이는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데만 1년이 걸리는데 그나마 이정우 선수는 타자기 때문에 조금은 복귀가 빠를 거예요. 1년까지는 안 걸릴 것 같고 아마 내가 보기에는 내년에 한 빠르면 5월이나 6월 그쯤에는 복귀할 것 같아요. 내년 내 타자는 복그 어깨하고 팔꿈치의 경우는 타자가 복귀가 빨라요. 십자인대의 경우는 타자가 더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타자들은 보통 그 물론 그 손목 부상이면 타자들이 좀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손목이나 손가락이면. 그리고 이제 그 야수들은 주루 플레이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다리 부상이 좀 있으면 이제 수비를 못 하는 거지. 이정우 선수가 외야수잖아요. 그러니까 다리 쪽 부상일 경우는 빨리 복귀한다면 지명타자 복귀 되겠죠. 지금 서건창 선수가 오늘 지명타자 나왔었잖아요. 무릎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학주 선수 같은 경우에 십자인대가 끊어졌을 때 원래 십자인대는요 운동선수 어떤 종목을 막론하고 무조건 1년이에요. 십자인대는 무조건 1년이에요. 재활에. 그래가지고 그 뭐냐 십자인대 파열돼서 수술 받으면 군 면제잖아요. 재건 수술 받으면. 그래서 이학주 선수 같은 경우가 그 이번에 그 뭐냐 삼성 라이온즈 지명이 됐지만 그 그래서 2년 동안 막 독립리그 갔다 오고 하여간 혼자서 운동했잖아. 이대은 선수는 그 뭐냐 프리미어 12 덕분에 경찰청 갔다 왔지만 그런 경우고 이정우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안 게임 금메달 따가지고 이번에 병역 혜택 받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원래 이정우 선수 같은 경우는 원래 계획이었으면 아마 올겨울에 사주 훈련 갔다 오려고 했을 거야. 근데 이제 어깨를 다쳐가지고 아마 올겨울에는 아마 그 훈련소 못 갔다 오지 않을까 싶어요. 내년에 갔다 와야지, 훈련소는 내년에 갔다 오고 일단은 올겨울에는 아마 쉬어야 될것 같아.
아마 이번에 아시안 게임 그 혜택 받은 선수들은 아마 다 올겨울에 사주 입대할걸. 네, 그 원래 그 뭐냐 예술체육요원이라든지 산업기능요원이라든지 산업기능요원도 원래 그 출퇴근 3년이거든요. 그 아마 예술체육요원도 3년인가 5년인가 그럴 거야. 근데 그 이제 면제 판그 혜택 판정이 나온 이후로 그 시점부터 예술체육요원으로 전환이 되는 거거든요. 이정우 선수는 지금 현재 예술체육요원 신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주 훈련은 그 중간에 가요. 내 동생도 이제 산업기능요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주 훈련은 중간에 가더라고. 사주 훈련 중간에 갔다 왔어요. 한몇달 출퇴근하다가 사주 훈련 갔다 오고. 그러니까 그거 회사 사정에 따라서. 싸이씨가 군번이 두 개잖아요. 근데 싸이씨가 첫 번째 군복무할 때요, 일단은 산업기능요원을 먼저 복무를 하다가 훈련을 거의 막판에 가더라고, 싸이씨는. 그냥 그랬었고. 그리고 그 뭐냐, 그리고 이제 하여간 이정우 선수는 뭔가 좀 안타까워요. 정말 앞으로 미래에 더 중요한 진짜 국대 리드오프 자원인데, 국대 테이블 세터 자원인데, 정근은 이용규의 뒤를 이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서건창 이정우예요. 하여간 그 역할인데 좀 이번에 안타깝죠.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 이번 플레이오프가 넥센에게 있어서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정우 선수가 지금 부상을 이탈한 상황에서 쉽지는 않아요. 지금까진 거였죠. 이정우 선수 아직 풀타임 2년밖에 안 됐잖아. 아직 2년밖에 안 돼서 몰라요. 그렇고 그 이번에 SK 같은 경우는요, 김광현 선수가 이닝 조절까지 하면서 포스트 시즌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김광현 선수가 예년보다 이닝을 적게 던졌어요. 토미존 서저리 복귀 첫 시즌이어가지고. 그래서 그 중간중간 로테이션을 좀 쉬어줬기 때문에 포스트 시즌 나올 거란 말이죠, 김광현 선수가. 그 포스트 시즌 나올 거고, 그 김광현 선수요? 많이 던졌잖아, 김성근 밑에서. 김성근 밑에서 많이 던져가지고 팔꿈치 망가진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토미존 서저리 받고 1년 쉬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이닝 조절을 시켜줘야 돼가지고, 투구수 관리해줘야 돼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많이 쉬면서 던졌어요. 그 팔꿈치 수술하고 와가지고. 복귀 첫 시즌이에요. 복귀 첫 시즌은 작년에 류현진 선수도 그랬잖아. 쉬엄쉬엄 했잖아. 그런 것처럼 이게 관리가 좀 필요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작년에 류현진 선수 같은 경우 너무 많은 관리 때문에 포스트 시즌 결국 못 뛰었지만, 김광현 선수는 그 입장은 아니잖아, 팀에서. 에이스잖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번 플레이오프는 SK가 올라갈 것 같아요. 넥센이 지금 전력이 좀 이탈하는 전력들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보기에 플레이오프는 SK가 이길 것 같아요. 한 최소 4차전은 갈것 같긴 한데, 최소 4차전이나 5차전은 갈것 같긴 한데, 일단은 올라가는 건 SK가 올라갈 것 같아요. 아니요, 우승은 모르겠어요. 의외로 우승은 몰라요. 왜냐면 두산이 올해 장원준 선수가 예년 같지가 않아. 장원준 선수가 예년 같지 않고, 유희관 선수도 글쎄? 약간 물음표가 붙고.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두산은 예전 같은 전략으로는 우승은 힘들 거예요. 새로운 전략으로 해야지 우승을 하지. 그렇고 그
일단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뭐냐 SK하고 넥센하고 경인 시리즈가 됐잖아요. 그 뭐냐 그 경인로 시리즈 그 경인선 시리즈가 됐잖아. 어떻게 보면 그 뭐냐 고척 스카이돔은 경인선 옆에 붙어 있고 그 인천 문학경기장은 제2경인고속도로 옆에 붙어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경인 시리즈인데 그 문학경기장하고 고척 스카이돔의 거리가 고척 스카이돔하고 잠실 야구장의 거리보다 가까워요. 가까우려면 잠실하고 고척이 시리즈를 해야지. 지하철 시리즈를 해야지. 아직 한국 시리즈에서 지하철 시리즈 된적 없잖아요. 아직까지는 지하철 시리즈인 적이 없었잖아요. 제일 가까운 시리즈 하려면 서울이잖아요, 고척. 고척하고 잠실하고 1, 2호선 중간에 신도림역에서 환승하면 되잖아. 신도림역 아니면 노량진역에서 환승하면 돼요. 물론 야구장 출구는 2호선이 가깝지만. 근데 고척 스카이돔에서 더 가까운 데는 인천이에요. 서울에 있으면서도 인천 경기장이 더 가까워요. 고척에서는. 잠실보다는. LG하고 두산 붙으면 잠실에서만 7경기 가는 거지. 한국 시리즈를. 그럼 잠실 7연전이죠. 중간에 휴식일이 있지. 대신에. 같은 경기장에서만. 그, LG하고 두산하고 붙으면요. 벤치도 안 옮겨도 돼요. 벤치도 안 옮겨도 되고, 그, 원래 LG가 3루 쪽 썼고, 두산이 1루 쪽 썼잖아요. 그렇게 쓰면 돼. 얼마나 편한데, 그러면.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은 없었다는 거. 하여간 그래서 이번에 그 경인 시리즈에서, 일단은 1, 2차전, 5차전, 이세 경기를 인천에서 하고 3, 4차전을 고척에서 하죠. 그래서 되게 그 경인 시리즈가 됐는데 뭐냐 잠실팀하고 SK의 시리즈를 경인 시리즈라고 하진 않아요. 왜냐면 그 경인선 라인에 없잖아. 그 경인 그 뭐냐 경인 라인에 없기 때문에 하여간 그래가지고 이번에 좀 약간 재밌는 시리즈가 될것 같아요. 좀 재밌는 시리즈가 성사가 됐고 넥센 같은 경우는 좀그팀 타선이 약간 그런 짜임새가 나름 괜찮은 팀이었잖아요. 그리고 SK 같은 경우는 거포가 많죠. SK가 팀 홈런이 전통적으로 많은 팀이잖아. 최근 몇년 동안.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번 플레이오프는 화력전이 될것 같아요. 준 플레이오프하고는 약간 양상이 다를 것 같아. 하나가 불펜의 팀이었다면 그 이번 준 플레이오프가 불펜 팀이었다면 이번 같은 경우는 화력전이에요. 그쵸? 2015년 빼고는 리그에서 우승했던 팀이 거의 우승을 했었죠. 21세기에 들어와서 2001년 두산 베어스하고 2015년 두산 베어스밖에 없어요. 그때 두산 베어스가 정규 시즌 3위로 준 플레이오프부터 시작해서 한국 시리즈 우승을 했었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있어요. 2001년 같은 경우는요. 그 두산이 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두산이 그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중립 경기장 적용을 해가지고 5, 6, 7차전을 잠실에서 해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두산이 홈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그때 2001년에 6차전까지 가서 두산이 우승했었고 그리고 2015년 같은 경우는 포스트 시즌 한국 시리즈를 준비하는 와중에 삼성이 분위기가 완전 망해버렸었죠. 그 원정 도박으로. 그리고 그거에 대한 후속 조치는 아직 안 끝났죠. 오승환 선수가 아직 징계를 수행을 안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삼성이 한국 시리즈 1차전은 어떻게 꾸역꾸역 이겼는데,
그 다음에 완전히 지쳐서 끝나버렸죠. 내리 4경기를 졌죠. 사실상 두산이 이길 수밖에 없었던 분위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 그런 특이한 사례가 있었던 경우를 빼고는 업셋을 한 경우가 거의 없어요. 한국 시리즈가. 어쨌든 그 한국 시리즈 예상은 다음 주에 다시 하기로 하고요. 어차피 플레이오프가 11월 4일에 끝나요. 이제 일정을 알려드리자면요. 자, 원래는 25일 목요일이 준 플레이오프 5차전이었지만 이 경기는 이제 취소됐고요. 플레이오프 1차전이 27일 토요일, 그리고 2차전이 28일 일요일, 두 경기, 주말 두 경기를 인천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3, 4차전이 30일, 31일, 이틀 동안 고척에서 하고, 그리고 플레이오프가 11월 2일 금요일에 끝나요. 인천에서. 그리고 한국 시리즈 1차전은 4일 일요일에 시작해요. 그래서 4일, 5일, 그 다음에 7, 8, 9, 그 다음에 11, 12. 월요일에 끝나네? 이번 한국 시리즈는? 월요일에 끝나네요. 아니면 그건가? 아, 맞네. 뭐냐, 최종전 끝나고 바로 다음 날이 미디어 데이네. 어쨌든. 그래서 한국 시리즈 1차전이 11월 4일이에요. 메이저리그가 월드 시리즈가 11월 1일에 끝나거든요. 7차전이. 플레이오프가 더 늦게 끝나요. 어쨌든 보통 아시안 게임이 있는 시즌에 그랬던 것 같아. 한국 시리즈가 11월에 끝나야 되는데 11월에 시작을 해요. 메이저리그가 월드 시리즈를 11월에 시작했던 적은 딱한번 있거든요. 2001년에 9.11 테러 때 시즌이 전체가 중단됐던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만 월드 시리즈가 11월이었어요. 류현진 선수가 귀국해서 한국 시리즈를 관전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이에요. 그러면 왜냐면 한국 시각으로 11월 1일에 월드 시리즈 7차전이 끝나죠? 월드 시리즈가 끝나는 다음 날부터 선수들은 자유예요. 팀의 통제를 안 받아요. 팀의 시즌 일정이 끝난 다음 날부터는 전부 다 휴가 보내요. 그래서 최지만 선수, 뭐냐, 템파베이 레이스 정규 시즌 끝나자마자 플로리다에서 디즈니 월드 갔다 왔잖아. 류현진 선수 쉬고요. 시구는 하는데 다저스 유니폼이나 하나 유니폼 입을 수 없어요. 그거 메이저리그 규정이에요. 오프시즌에 어디 행사 시구 이런 거갈때 유니폼 못 입어요. 그냥 자유복장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박찬호 시구도 그거였죠. 박찬호 시구도 박찬호 그냥 평상시 입는 옷 입고 와서 했죠. 98년인가? 하여간 추신수 선수 시타가 될지 모르겠어요. 거기까진 아마 힘들 것 같아. 추신수 선수 내가 보기에는 류현진 안 부를 것 같은데. 한국 시리즈라고. 몰라. 만약에 하나가 올라갔었으면 아마 불렀을 거예요. 하나가 올라갔었으면 불렀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대통령이 취임만 하면 한국 시리즈 보통 대통령 시구가 한번 있어요.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한 해 한국 시리즈에서는 보통 대통령 시구가 있고요. 한국 시리즈니까. 그때는 대통령 시구 한 경기는 해야지. 작년에 대통령 시구 했으니까. 아마 근데 두산은 요즘 한국 시리즈 너무 자주 올라가서 레전드 한 번씩은 다 초대받지 않았을까요? 박철순도 한번 초대받고 다한 번씩 했을 거 아니야. 하여간 그냥 야구계 전체의 레전드를 초대하는 것 같아요. 한국 시리즈는.
아니면 잠실이니까 봉준근, 아 봉준근은 은퇴식 때 시구했구나. 은퇴식 때 시구를 했구나. 원래 시구 말고 마지막 공을 던져야 되는데. 아 그리고 그런 적 있어요. 마리아노 리베라가 그 십자인대 끊어져가지고 부상을 1년 쉰 적이 있잖아요. 그때 마리아노 리베라가 포스트 시즌 때 한번 시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그 김영준 기자나 이창석 기자가 그때 동영상 올리면서 하는 말, 시구 말고 마지막 공을 던져주세요. 그때 리베라가 부상 시즌에 한번 시구를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올해 시구할 만한 인물이 누가 있나? 딱히 없는 것 같아. 만약에 기아 타이거즈가 한국 시리즈 올라갔었으면 뭐 그런 경우는 있었겠죠. 아프리카 TV에 소대수 캐스터를 불러와가지고 시구를 한다든가 뭐. 그냥 이거는 제그 김칫국이죠. 뭐 물론 소캐님이 기아 타이거즈의 그 열혈 팬이긴 하지만. 그렇고 그 뭐시냐 또 그거 있는데 뭐 얘기하려고 했는데 제가. 뭔 얘기 하려는데 갑자기 까먹었다. 어쨌든 그래서 그 예전에 그 코미디언 김준호 씨도 한국 시리즈 시구한 적 있잖아요. 그 짜나 짜나 할때그 그때 그 코너잖아요. 김지민 씨가 느낌 아니까 했던 그거. 사실 그때 제일 떴던 거는 김지민 씨인데. 하여간. 하여간 그래가지고. 근데 보통은 이제 관련된 인물들이 약간 시골하러 오는 것 같아요. 뭔가 사연이 있는 인물들이. 근데 나중에 저도 좀 뭔가 좀 인지도 좀 생기고 좀 그러고 나면 저도 한번 시구는 해보고 싶어요. 뭐냐 그 유튜버들 중에서도 김이브님이 시구하고 양띵님이 시타한 적 있잖아요. 그때 SK 와이번스 경기에서 SK 그 문학경기장 가서 시구했잖아. 그래서 그때 시구했었는데 나는 솔직히 한국 시리즈 시구하고 싶어요. 한다면. 한다면 한국 시리즈 시구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기아 타이거즈에서 나중에 시구를 불러준다고 하면 그런 거죠. 이제 뭐냐? 내가 광주를 가서라도 시구를 하는 거지. 광주 가서라도 시구하고 오면 되지. 어차피 광주에서 강남 터미널까지 고속버스 늦게까지 있어요. 그 새벽차 타고 와도 돼요. 그때 한국 시리즈 관전하고 밤늦게 올라오는 사람들 있더라고, 진짜로. 그래가지고 저는 진짜 그럴 용의는 있어요. 아니면 시구 끝나고 그 광주역에서 뭐냐? 아, 광주역에는 KTX가 안 들어오는구나. 송정역 가야 되는구나. 뭐 어쨌든 내가 뭐 셀프로 귀가하면 되긴 하니까. 아니면 거기서 광주에서 하룻밤 자고 다음날 오면 되는 거고. 어차피 나 광주에 그 뭐냐 사촌 누나 집 있으니까. 거기서 얻어서 하루 자면 되니까. 그러면 되기는 해요. 그렇고. 하여간 뭐 그렇다고는 해요. 내가 언젠가는 내가 한국 시리즈 시구를 해보고 다른 그냥 정규 시즌 경기도 감사하겠지만 기왕 노릴 거면 큰거 노려야지. 한국 시리즈 한국 시리즈 시구 해야지. 그때는 한국 시리즈 진짜 그야말로 경기 다 보고 있잖아. 시청률 높고 시청률 높고 그 뭐냐 하여간 뭐 하다가 시구 얘기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번 포스트 시즌에서 SK하고 인천의 SK하고 고척의 넥센이 붙게 됐고, 그래서 그리고 좀 이제 이 컷을 마무리하면서 좀 약간 그냥 한마디 하고 싶은 거. 안우진 선수 휘문고등학교 찾아가서 그 후배 만나서 꼭 사과를 하기를 바랄게요. 아직까지 사과 안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뭐냐 안우진 선수 징계 풀리고 기자회견하고 뭐 그럴 때그 반성의 의미 반성의 기미가 안 보이던데. 그 휘문고 후배 폭행했었잖아요. 그 후배 당사자 직접 만나서 사과한 기록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뭐냐 지금 포스트 시즌 일정 중이니까 못하겠지만 그 시즌 끝나고 휘문고 방문해서 꼭 사과하기를 바랄게요. 만약에 이제 그 선수가 프로팀 만약에 그 후배 선수가 올해 프로팀에 지명이 된 선수다 하면 그팀 훈련장 찾아가서 사과라도 하든가 전지 훈련 때. 지켜보도록 하겠어요. 안우진 선수. 내가 안우진 선수를 지금 딱히 좋게 평가를 안 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예요. 인성 문제. 내가 이제 학교 학창 시절에 또 괴롭힘을 당해봤었고, 내가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용서를 못 하거든요. 네. 안우진 선수는 어떻게 해서든 그 인성 문제부터 좀 어떻게 좀 해결을 하고 오기를 바랄게요. 오늘 구위 자체는 좋더라. 구위 좋은 건 인정할 테니까.